같은 타투를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내 여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. 장태욱 씨, 살인을 해보셨다고 하셨죠? 내 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럼 날 죽일 수 없잖아요. 장태용 씨, 두 분 이름이 같네요. 이게 진짜야. 이게 진짜야. 근사한 얘기 할 줄 알았어. 그딴 건 나한테 없어. 근사한 건 여기 있지. 근데 왜 그 사람과 똑같은 이름으로 바꾸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? 원래 내 이름이었어. 당신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해. 곧 보게 될 거예요. 당신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. 같은 이름, 같은 치료실에 이 여자까지. 신사답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. 그렇게 생각했나? 내 짝퉁 같아. 내가 네 짝퉁이다. 그리고 내 여자한테 또 신뢰해줘. 고통받는 남자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혹시 네가 날 흉내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?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? 넌 가짜. 네가 누군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지. 내가 널 진짜 알고 당신 그 얼굴 도려내서 내 얼굴에 붙여줬으면 좋겠어.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너 나의 엄밀하네? 너도 알고 있었지? 네가 내 짝퉁인 거. 왜 약 안 먹었어? 네가 아픈 사람 좋아한다 해서. 누가 나를 믿고 흔들었는지 네가 직접 찾아서 나한테 데려. 안 그러면 자 이사 죽어. 내가 알았어. 내가 알았어. 여자 어딨어? 소미가 어딨어? 네가 정신분열 된 3살짜리 꼬마와 사랑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아? 어디선가 시에스타에 중독돼서겠지. 괜찮아.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죠. 찌꺼기 기업에 기생했던 주제에 진짜를 죽이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?